이번 동작은 척추 스트레치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한쪽으로 쏠린 움직임이나 안 좋은 자세에 의해서 이 척추가 틀어지기 쉬운데요. 이 몸이 틀어지면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척추 앞쪽과 뒤쪽, 그리고 옆쪽까지 스트레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가부좌를 하고 앉은 상태에서요. 양손을 깍지를 끼시고 머리 위로 기지개를 쭉 척추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늘려주실 거예요. 위로 앉은 키를 크게 늘리면서 마시면서 가슴을 펴고 늘렸다가 내쉬면서 무게중심을 약간 뒤쪽으로 하면서 팔을 약간 앞으로 뻗어주면서 척추 뒤쪽을 스트레치 해주세요. 쭉 늘려주시고요. 총 5번을 해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깍지를 풀고 양손을 편안하게 이번엔 옆구리 쪽 옆으로 측구를 하는 동작을 가볼게요. 자, 오른팔을 하나 들어 올리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반대쪽으로 바닥에 손을 짚어주고 이 옆구리를 늘리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때 너무 옆으로 휘어지는 느낌보다는 약간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몸을 길게 늘려주세요. 어깨가 솟아 올라가지 않게 어깨는 제자리에 있어요. 가슴이 움츠러들지 않게 가슴도 열어주시고요. 멀리 손끝 에너지를 길게 뽑아내줍니다. 그대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면 반대쪽을 똑같이 진행하실 거예요. 손을 짚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쭉 늘려주면서 이번에는 반대쪽 옆구리에서부터 길어지는 느낌을 주실 텐데요. 고개 떨어지지 않게 쭉 세워준 상태에서 자, 요거를 몇 번? 5번을 왔다 갔다 해주실 거예요. 호흡을 후 내쉬면서 마시고 늘리고 왔다 갔다 후 이렇게 앞뒤 양옆 5번씩 해줄 텐데요. 옆구리를 늘릴 때 이 복부가 완전히 팡 이렇게 풀리게 되면 옆구리 자극이 약간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복부를 수축시킨 상태에서 충분히 늘려서 여기 옆구리 아래쪽까지 자극이 올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총 앞뒤 5번, 양옆에 5번씩 2세트 진행해주세요.